안녕하세요, 박팀장입니다. 어제 그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붙이고 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도 붙여요. 이것도 하도 미끄럽다 해가지고 조심하라고 일단 붙이러 좀 가려고요. 일단 한번 가서 한번 볼게요. 어제 붙였는게 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것도 볼게요. 한번 가보시죠. 아니 한 20집이 사는데 자기 혼자 미끄럽다 하네. 그리고 자기가 넘어진 거를 왜 관리인한테 전화해서 짜증냅니까?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제 밤 10시에 연락 와가지고 짜증내는 거 그냥 세입장 한바탕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본인 쓰리바 밑에 쓰리바 다 따라가지고 미끄러진 것 같은데. 근데 그 쓰리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원룸이라든지 뭐 빌라 뭐 아파트 뭐 빌딩 다 똑같습니다. 저도 쓰리바 좀 애낀다고 따라는 거 썼다가 진짜 뒤통수 깰 뻔했거든요. 쓰리바 그 뒤꿈치라든지 이거 따라는 거 꼭 보셔야 돼요. 그 아니면은 이 핸드폰 이거 아 제 와이프가 임신에 있는데 이 폰 보면서 내용만 했습니다. 이 폰 보면서 계단 내려가 넘어졌거든요. 발목 부서져가지고 임신하고 휠체어 타고 다녔어요. 이제 그 붙이면서 다른 세입자가 내려오길래 미끄럽냐니까 안 미끄럽대요. 뭐 제가 몇 번이나 올라갔다 해도 미끄럽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래도 왜 하겠습니까? 뭐 해달라 하면 뭐 그래 문구라도 좀 붙여놔야지 덜 넘어지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붙이러 갑니다. 그리고 계단 이 붙인 거를 계단 전체 다 붙이는 것도 뭐 주인분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이게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기름기 빠지고 나면 부석부석 막 가루날리고 뜯을락해도 그때는 말라가지고 뜯기지도 않거든요. 여러모로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그 계단 손잡이 잡고 조심히 내려오세요. 실내에는 이거 안 붙입니다. 조심히 내려오세요. 그 한마디 했다고 말을 그래 하냐면서 막 아, 어제 10시 정확하게 10시 37분에 아바타 했어요. 이렇게 또 생각하면 또 그분은 얼마나 아팠으면 전화가 짜증을 내겠습니까? 나 계단 내려갈 때 다 조심하시고 일단 한번 가보시죠. 당근 다 잘 붙어 있는데 이 바 끝에 벌써 이렇게 이거는 이제 잘라내 보이겠습니다. 아이가 역으로 가네 역으로. 그럼 이 부분은 타일인데 이거는 끌리지도 않는데 이거는. 나 정신 먼저 들게 이제 빨간색 노란색으로 이제 적어놨어. 일단 여기 하나 붙이고 이게 절대 신발이 안 미끄러우면 미끄러울 수가 없는데 아 미끄러울 수는 있지. 손잡이로 이거 새 걸로 바꿔놨거든요. 이 좋은 걸 잡고 내려가면 되나 낀데 일단 저쪽에 우리 차에 좀 붙이자. 4층까지니까 진짜 다른 계단보다는 저희 집도 맨아 똑같은 계단인데 제가 슬리퍼 한번 애기 싶다가 슬리퍼 그 넘어지고 바로 버렸습니다. 하이패스입니다. 모바일카드입니다. 그걸 붙여갖고 여기 현재 저희 사무실 부근에서 건물 지금 제일 크게 다가구 주택을 짓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대구에 지금 원룸이 좀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뭐 투룸은 어떤지 뭐 포룸 방이 이제 그 세 칸인데 포룸이라고 하죠.
뭐 다양하게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저 그거 한번 보러 가려고요. 아마 집은 이달 말 다음 달쯤이면 다 끝날 건데 거기 가면 구조가 잘 빠져져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가구를 운영을 하실 분들이라든지 다가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아 우리 집이 요렇게 저렇게 하면은 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구조구나 요런 거를 한번 알아볼까 싶어서 가고 있습니다. 투룸은 또 어떤 구조가 좀 선호도가 높은지 그런 점들을 제가 중개를 해오면서 임대업을 해오면서 느꼈던 점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현장에서 한번 뵐게요. 자 일단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아우 집 진짜 크다. 이 집이에요 이 집. 100평 130평이 좀 넘는 집인데 세입자들이 어떤 구조를 좀 좋아하는지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죠. 일단 건물 밖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바로 주차장이죠. 주차장 가장 선호하는 게 양방향. 여기가 이제 주차 출입로인데 여기 말고 여기가 주차 출입구인데요. 들어와서 이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주차할 수 있는 게 양방향 주차입니다. 이 집처럼 이렇게 양방향 주차가 되어 있으면 일단 세입자들 오케이. 요즘 젊은 분들이라도 이런 차량을 굉장히 아끼고 차량을 또 많이 소유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일단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뭐 외벽 돌이 어떠니 이런 거는 세입자는 안 따집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뭐 플러스적으로 보안 같은 거 이런 거는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뭐 2층 3층까지는 그렇게 엘리베이터 중요시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여기 건물을 임대하는 임차인들은 대부분 20대 그리고 한 30대거든요 젊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있으면 물론 편하겠지만 2층 3층 새 놓는 데에는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드리고 일단 원룸 한번 볼게요. 원룸은 어떤 구조가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구조인지. 자 일단은 이 집은 좀 잘 돼 있어요. 뭐냐 원룸에 이렇게 중문이 있고 신발장 사이즈 한번 보세요. 그리고 현관이 이런 신발장 공간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원룸에서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가장 A급 완벽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요즘에 좀 밝은색 톤 이런 톤을 또 임차인들이 선호를 합니다. 여기서는 외부에서는 돌이 어떠냐 이런 거 안 따진다 했지만 여기 내부에서는 또 이야기가 달라요. 어떤 분위기를 많이 따지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밝은색 톤 깔끔한 걸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옵션은 당연히 뭐 다 기본 옵션들하고 붙박이 장 있으면 오히려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또 주방 분리 방과 주방. 어떤 집 가보면 저희 집이 그렇거든요. 방과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냉장고 놓는 자리 이 자리가 또 방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 집도 임차인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 위치 이거는 제가 세를 많이 놓아봐도 뭐 주방에 있냐 방에 있냐. 방에 있으면은 뭐 새벽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참 편하겠죠. 주방에 있으면은 오히려 방은 방만 쓸 수 있어서 좋겠죠. 요거는 저 임차인들 개인 성향이라든지 취향에서 조금 차이가 날 거고요. 일단은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요 주방과 방이 원룸은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점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룸 한번 볼게요. 투룸은 제가 위로 올라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러 오는 게 이것도 부동산의 일상이에요. 손님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임장을 많이 다녀야 아, 이 동네에는 요 집이 크고 아, 이 집이 이런 구조고 딱 부동산 업을
예약할 때 일상들이 이렇습니다. 이런 걸 내가 알고 있어야 손님들이 왔을 때 즉각즉각 대처가 되고 즉각즉각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여기 이제 투룸인데요. 이거는 지금 짓고 있는 현장 신축 중이니까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왔고, 또 제가 아, 요 집은 요런 구조구나 공부도 할 겸 같이 와서 요런 영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네요. 일단 이 집 투룸 여기 또 중문 여기에 샤시로 되어 있는데, 야, 이 부분은 요런 점 생각 잘 해보셨네요. 세입자 신발 벗고 신발장도 별도로 되어 있고요. 중문이 있기 때문에 현관과 바로 방과 분리가 되는 점, 이 점이 참 좋습니다. 일단 들어서면 거실입니다. 투룸에서는 대구는 여기 방이, 아, 거실도 방으로 생각을 해서 원룸, 투룸이라고 구분이 돼요. 여기 또 방이 한 개, 안쪽에도 방이 한 개 계산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여기가 이제 거실택으로 사용이 됩니다. 임차인들도 1인 가구도 투룸에 많이 사시는데요. 이분들도 혼자 살지만 그래도 거실 공간, TV 보고 밥 먹고 하는 그런 공간이 많이 찾아요. 그런 공간을 많이 찾는데, 그리고 거실은 거실, 그리고 방은 방답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와줘야 되는 게 투룸에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제가 서 있는 쪽에서 마주보고 있는 쪽에 벽이 있어야 된다, 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제가 있는 쪽에서 작은 소파도 하나 놓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밥을 먹고 TV를 밥은 이렇게 먹고 TV를 이렇게 보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벽과 벽이 마주하는 구조가 투룸에서는 많이 선호를 합니다. 옵션은 요즘 전부 다 풀옵션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 점은 이제 건물을 사시는 분, 그분이 뭐 난 다 넣어주겠다, 뭐 덜 넣어주겠다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세탁실은 다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 주방도 여기 냉장고 놓을 자리도 충분히 하나 나와줘야 되고, 이게 또 뭐 거실 구석에 냉장고 놔야 된다고 하면 참 불편합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여기 화장실, 그리고 이 점도 한 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임차인들 요즘 여기 환기창, 화장실에 이 환기창 중요합니다. 저기 위에 환풍기가 하나 있는데 저것도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저것보다도 창이 하나 있으면 욕실의 습한 기운도 훨씬 잘 마르겠죠. 그리고 방은 뭐 당연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설명드릴 것도 없네요. 뭐 방에도 이렇게 에어컨이 있으면 좋겠죠. 여기는 거실도 방도 에어컨 한 대씩 다 넣어 두셨네요. 옵션도 뭐 풀옵션으로 아주 짱짱하게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룸과 투룸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거주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방이 한 개 더 딸려 있고, 포룸 같은 경우에는 살림 가구가 됩니다. 살림 가구 한번 볼게요. 여기가 포룸인데요, 이 건물은 대지가 넓다 보니까 뭐 원룸, 투룸 이렇게 포룸까지 다양하게 세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당연히 중문이도 이렇게 사면동 프레임도 얇은 걸 써서 참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보기 좋고, 현관에 신발 벗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 포룸입니다. 방과 이제 방은 세 칸 있는 구조이고요. 현관 옆에 한 개,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두 개. 포룸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게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방 사이즈, 그리고 임차인이 찾는 선호하는 구조, 동선, 그리고 채광, 이때부터 채광을 좀 많이 따지거든요. 뭐 남쪽에 거실이 향하고 있는지 그런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그리고 이제 보면 화장실 배치가 살림가구에서 좀 중요하죠. 포룸 같은 경우에는 욕실이 이제 두 개 정도 뽑습니다. 그래서 보면 안방에 보면 욕실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방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욕실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욕실, 안방에 욕실이 있는데 어떤 집은 안방 옆에다가 또 욕실을 하나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이 집은 여기 욕실 좀 중간에도 이렇게 만들어 욕실을 하나만 해 두셨는데, 이런 동선도 이런 살림가구에서는 중요합니다. 그 좀 체크를 하시면 집을 보실 때라든지 내가 이런 점을 알고 있으면 세를 놓을 때라든지 그때 참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또 제가 물론 뭐 빠져먹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집을 보면서 보여지는 점들, 그런 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뭐 도움될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제가 보러 온 김에 이런 영상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아, 오늘은 임차인들, 세입자들이 어떤 점을 좀 선호하고 좋아하는지 한번 따져봤네요. 뭐 제가 말한 부분이 다가 아니고 뭐 더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현장을 보면서 느낀 점, 현장에 보이는 점,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부분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건물을 보실 때 월세 받는 건물을 생각하려면 그래도 다 가구지 않습니까? 다 가구, 여러 가구가 있는데, 물론 주인세대 사는 집도 중요하지만 세입자들 방구조도 중요합니다. 안 보고 살 수가 없어요. 보고 사시더라도 아 요런 집은 요렇게 돼 있구나, 저런 집은 저렇게 돼 있구나, 요런 집은 요래서 내가 좀 더 유리하게 가지고 세를 놓을 수 있구나, 이런 장점들을 알고 매수를 하거나 장점들을 알고 세를 놓게 되면 오히려 더 건물을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이 제가 알려드린 게 이게 뭐 정말 대단하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사소한 점들이죠. 보러 간 김에 뭐 이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앞으로도 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매물과 다양한 정보로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ant, is that the year ends like it started?